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6월 23일 일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 방송은요 다음 주 업종 어느 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인지 내지는 다음 주 전략을 제시하는 방송인데 상당히 중요한데 그죠? 자 닥터K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지지부진할 수는 없거든요 많은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자 화이팅 좀 넘치게 같이 열공했으면 좋겠는데 열공 안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자 됐고요 열공하시면 본인들이 수익 나고 좋은 거죠 다우존스 0.1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0.24% 하락 반도체 지수 0.74% 하락 독일도 0.13% 하락 아시아권 상해종합은 0.5% 상승 니케이는 0.95% 하락한 그런 전일이었죠 자 미국이 지금 미국과 유럽 동이 다음 주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를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중동 지역에 지금 이란이 죄송합니다 이란이 미국 정찰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명령 내렸다가 바로 취소해버리는 그런 상황 그냥 뭐 가볍게 하지 않겠다 그러는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냥 박살 내버리겠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뭐 이어졌던 이야기들이니까 그것도 있습니다만 다우가 힘없이 올라왔습니다 전고점 살짝 갱신한 모습이고요 자 나스닥도 전고점 인근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조정 받을 만큼 어느 정도 받을 위치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뭐 되게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장은 물론 다음 주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이 부분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비력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더 반응을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3천억 달러 이상 또 추가 관세 때리는 부분 다음 주에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하고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만 되지 않으면 시장은 아마 안도할 거다 그런 게 지배적인 생각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권에도 상당히 정치적인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러시아와 북한 연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꾸 중국에 공격해오니까 그죠 관세로 그래? 사회주의로 70년간 동맹을 맺어오고 있는 북한 너희들 비핵화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러시아 5G 화웨이 제재 넣으라고 하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5G 공급망 체결하고 그럽니다 자 가제는 개편이라 그랬습니까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랬습니까 예전에 그죠 사회주의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뭐 두 나라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이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신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답신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이나 남북한 긴장 고조보다는 북미라 해야 됩니까 남북이라 해야 됩니까 참 그 단어 자체가 참 서글픈 단어인데요 그죠 왜 북미가 돼야 되는지 그죠 우리 한반도의 문제인데 그래서 악화되기보다는 적절히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야간선물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0.02 보합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370계약 매도 정도 그리고 뭐 콜옵션 풋옵션 큰 등락 없이 약간 등락 보이는 마무리 그죠? 그리고 오일은 전전이 강한
상승세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 금선물이 좀처럼 처지질 않네요. 이것도 좀 특이사항이라고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출석 체크 한번 해봅시다. 1번 눌러, 예이야. 어느 분이 열심히 들으시는지. 자, 그리고 환율이 1200원 인근에서 급격하게 하락해서 1164원. 야, 거의 뭐 40원 가까이 빠졌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 1200원 인근부터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면서 이제 이번 달 6월 기준으로는 외국인 누적 순매수로 돌아섰다.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2011년 이후로 2200원대에서는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다는 것도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네요. 이거 경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든 다른 분야든 예측을 해 나갈 때는 뭘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예측을 해 놓고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그 팩트로 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이후로 1200원대 넘어간 건 금융위기밖에 없거든요. 1250원. 그렇다면 그러한 거시 경제적인 자료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참고를 많이 하나 봅니다. 그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장민님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겠죠. 자, 지금 닥터케이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깨지면 안 되는 2125, 여기가 저항라인이라 그랬거든요. 2125입니다. 잘못 넘어가고 있죠. 이것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지지했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지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박 그냥 깨져버렸어. 그럼 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2125 넘어가는 시도 나왔는데 좀처럼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60일과 120일 선에 저항받을 거랬습니다. 그거 그대로 적중이라 하기도 우스울 정도로 그냥 정석적인 겁니다. 이것도 모른다면 정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 나 그런 거잘 몰랐는데 하시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를 뛰어넘으려면요. 강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일은 외국인 소폭 매수세 들어오고 기관이 그동안 좀 사들어오던 기관이 살짝 매도세 나왔고 그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볼게요. 여기 실컷 올라올 때 팔던 개인이 여기 위에서 꼭대기에서 샀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만약에 조금 주춤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어저께 하루만 샀다 칩시다. 또 손해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죠?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 코스닥도 저항권이라 그랬고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닥은 잘안 사줘요. 코스피가 훨씬 좋을 거라 그랬습니다. 코스피는 좀 사들어오는데, 그죠? 이러한 수급이 우선입니다. 수급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주 전략은, 일단은 전략이라기보다, 주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 과연 여기 저항권 60일, 120일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밑으로 강하게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공이. 자, 코스닥은 좀더안 좋을 가능성 높아요. 수급도 별로고, 일단, 음봉이 좀 크게 밀렸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는데 20일을 잘 지키는지 여부 710 여기 인근 있죠? 자, 코스피는 5일선 지지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양대 시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 나온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이 외국인이 쭉 여기 저점 부위부터 사 들어오던 선물 고점 부위 단기 고점 부위에서 청산 좀 하면서 더 이상 강하게 못 가게 좀 틀어막아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옵션, 풋옵션 뭐 월물 초기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어요. 큰 이상 징후 포착 못했습니다.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죠.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 방송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닥터 K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자동차하고 조선주 갈 것이다. 퍼펙트. 그죠? 야, 제가 말하고도 그냥 놀래요. 그죠? 유독 강하네, 딴 데보다. 그죠? 그래서, 청산한 부분들 있고, 새롭게 추가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또 퍼펙트한 것도 한 말씀 드려야지. 자,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 그죠? 그 다음에 업종별 순환매 끝내주게 하고 있다. 자, 기아차.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기아차, 기관에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차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도 기관 들어오고 있죠. 자동차를 기관이 많이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어떤 기관? 연기금 위주로 많이 사들어온 것 같은데요. 자, 전일도 기관이 사들어왔습니다. No problem. 자, 20일, 60일 여기 딱 우상향할 초입이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지금 돌파됐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하면 여기 전고점까지 딱 목표치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에드님? 그죠? 눈을 딱 보니까 딱 보이죠? 이제 대부분 보이실 겁니다. 46,000은 여기 전고점까지 노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앞에 박스권 이루고 있는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돼요. 자, 충분히 힘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더 길게 한번 볼까요? 더 길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더 올라간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죠?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만큼 조정받았으니까, 이만큼 올라간다. 계산 안 해도 어디까지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큰 목표치도 나와 있고, 우상향이다. No problem. 가져갑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차익 실현, 다한 분도 있고, 조금 남겨둔 분도 있는데, 일단 다 하자 했던 이유는, 자, 여기 지지부진하고 자꾸 틀어막히고, 자, 전혀 시장이 그렇게 뭐 양호한 편 아니었어요. 그런 거에 다 기인합니다. 그죠? 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의 특성을 잘 알아요. 난 알아요. 이게 현대모비스가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 끊어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이제 뭐 직장인이니까 나중에 뒤늦게 이제 시그널을 봐서 유료방 회원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 뭐 시장이 살짝 돌아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장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그래서 줄여 해가지고 일부만 좀 들고 있는데 만약에 띄우면 아쉬워할 거 없어요. 기아차로 실었기 때문에 팔아먹은 거 기아차로 실었기 때문에 아까울 것도 없어요. 자, 만약에 처지면 먹은 거또 토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끊어냈습니다. 한3% 정도 먹은 것 같은데 3%더 됩니까? 21만 9천원 뭐 22만 원 정도니까 한 6천원 올랐으니까 한3%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됐고요. 자,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삼성중공업 고점에서 팔아먹었어요. 팔아. 그죠? 이거 이제 저항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뭐 조선주 나쁘지 않는데 이게 대우조선해양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샷! 여기서 바로 교체 매매 성공! 퍼펙트! 야, 1.7% 가까이 사자마자 올라왔습니다. 교체 성공, 이게 훨씬 잘 가요 이제. 그죠? 이거 돌파형 아닙니까? 슈리님, 에드님, 장미님, 영철님, 이거 돌파형이라고요. 돌파형, 이거 돌파할 것 기대하고 예측하고 샀는데 그대로 사자마자 퍼펙트. 교체 매매 성공. 삼성중공업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위에 아무것도 없어 현재. 그죠? 어디까지 갈지 잘 몰라요. 다만 예측을 하자면 28,800원에서 32,000원이니까 한 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3,000원 더하면 한 35,000원, 6,000원권 정도 한번 노려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 외국인 싹쓸이, 쌍끌이. 자,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거다 판단하고 들어간다고요. 퍼펙트. 하나뿐이냐? 삼지전자 퍼펙트. 여기서 샀어. 여기서 팔아먹고 30% 챙겨 먹고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안 사요. 사자마자 팔자마자 죽 빠지고 사니까 올라가네. 퍼펙트. 그죠? 왜? 5G 강세 다시 보이는 거 봤거든요. 그죠? 이러한 타이밍, 상승 타이밍, 조정 타이밍, 재상승 타이밍 이런 것을 잘 포착해야 되는데 시장의 뉴스만 듣고 이렇게 그냥 막 꼭대기에서 막 사면 이거는 KMW는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냥 삼지전자 예측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30% 먹고 팔았는데 여기 산 사람 있으니까 거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쭉 그냥 빠져버리면서 손절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손절하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포인트를 잘 포착하셔야 된다. 강조드릴게요. 자,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왔긴 했는데 일단 모양이 괜찮아요. 그죠? 별 문제 없습니다.
닥터케이가 생각하기로는 5G 휴대폰, 그 다음에 자동차 이쪽이 강세예요. 나머지 지금 증권주가 이제 슬슬 돌았습니다. 증권주 오래간만에 돌려볼게요. 증권주 거의 이야기 안 하죠. 증권주 그죠? 거의 이야기 안 하는데 돌았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주가 강해 봤자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왜냐하면 점점 수수료 수입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더 강세 업종에 들어가는 게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G 휴대폰,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제 슬슬 조선과 통신이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IT도 슬슬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좋은 게 별로 안 보인다더니 오늘은 뭐 좋아 보인다는 게 많게 자꾸 이야기를 하죠? 시장이 자꾸 좋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관심 종목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이 시장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시장에 살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저번 주 강하게 반등 나오고 하면서 시장의 이제 모습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남북경협 한 이틀 강하게 오르더니 많이 빠졌고요. 잘 챙겨 나왔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조금 주춤했고요. 셀트리온 전일 한 3분의 1 정도 던졌으면 양호한 상황이고, 자, 신라 면세점에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소식 때문에 면세점 화장품 주가 어저께 좀안 좋았고요. 그 정도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다? 강하게 가는 5G 휴대폰 이 정도 강세였고, 특히 코스닥 쪽, 그죠? 나머지는 그만 했습니다. 전전일은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르네상스 이야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강세 보였는데 전일 또 낙폭 좀 있었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 이어나가자면 인탑스 딱 지지권 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 캡처하시려고 캡처하십시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매수 포인트예요, 매수 포인트.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 아니라고요. 그죠? 팁 하나 더 드릴까요? 보통 양봉으로 한 3개 오르고 나면 조금 조정받아야 돼요. 장대 양봉, 이렇게 조그만 양봉 말고요. 하나, 둘, 셋, 넷. 크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음봉 떨어지면 뭐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런 거 하나만 실천 제대로 하고 해도 여러분들 큰 손실 안 봐요. 네, 의원님 어서 오시고. 자, 가볍게 쓴소리 한마디만 할게요. 돈은 벌고 싶죠? 공부는 안 해. 그럼 그게 돈 벌어지면 이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는 세상이겠습니까? 그렇겠어요? 공부 열심히,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한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지. 그냥 애들 패기나 하고 논팽이처럼 빈둥빈둥 놀다가 사회에 나가 성공하면 그게 똑바른 사회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습게 보고 있어요, 주식을. 그죠? 주식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뭐, 뉴스나 아니면 운 좋게 하나 들어간 게 갑자기 5% 10%막 나르고 하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돈 천만 넣으면 100만 원 벌지 않습니까? 와, 이게 웬떡 해가지고 겁 없이 달라든다니까요? 나중에 천만 원 중에 500만 원, 700만 원 깨질 줄 모르고요. 그죠? 브리덤, 반가. 어저께 중대 결정을 내린 이유 다 있습니다. 그죠? 깊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제가 상처받기 싫습니다. 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운영하면서 제가 상처 많이 받았다고요. 더 이상 누군가를, 솔직한 이야기 할게요. 누군가에 대해서 손해하기도 싫고요. 그죠? 상처받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 내렸습니다. 열심히 하시려면 이렇게 방송 들어오시면 되지 뭐.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꽁꽁 안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이런 매수 매도 포인트만 잘 알아도 실패 안 한다. 거기다가 수급
들어온지 정도까지만 체크해도 별 문제 없다. 닥터 K가 가지고 있는 거 치고 이 수급 막 양쪽에서 패대기 치는 거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SK텔레콤 홍님 이거 올라가면 그죠? 죽이는 거 아닙니까? 비중 뭐 비리비리해가 좀 줄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홍님이 콩을 하나 더 붙여 샀거든요. 저는 뿌듯합니다. 우리 팀 K 여러분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나날이 왜? 맨날 열심히 공부하고 닥터 K의 또 리딩 잘 따라주시면서 감을 잡고 있거든요. 그죠? 아, 이런 포인트에서 지금 수도 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에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거 뭐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No problem. 5G 개통되면서 물론 기지국 확충이라든지 조금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행은 되고 있지 않고 광고, 홍보 마케팅비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돌려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돌려내고 나면 어떻게 된다? 여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보십시오. 여기하고 뭐 짜다리 다른 게뭐 있냐고요? 짜다리라면 경상도 사투리인데 알아듣습니까? 뭐 다른 거뭐 있어요? 자유야, 다르냐? 이라고 올라간다고 이러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렸다가 약간 눌렸다가 올라간다고 이제 그래서 사자 그러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 돌려내니까 딱 보고 있었어 여기 인근에서 쉽게 안 달라들어요. SK 텔레콤 주시합니다. 지켜봅니다. 지켜봅니다 하고 딱 나오면 산다고 나오면 지켜본다는 종목들이 여기 있는 종목들이 여기 있는 종목들 그죠? 사고 팔고 하는 종목도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지켜본다고요. 그죠? 여기서 딱 올라간 여기 살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그러나 LG전자를 더 선호합니다. LG전자가 아마 더 괜찮을 거예요. 삼성전자 화웨이발 이슈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죠? 뭐 다음 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여기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추세 현재는 훨씬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해 나가고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LG전자 뭐 어떻게 했다? 하락 추세 전환, 상승 전환. 이 보십시오. 이런 거 아니면 안 한다니까? 우상향 아니면 안 한다니까? 장미님. 장미님 예전에 한번 뵀던 것 같은데. 장미님, 영철님, 뉴페이스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만 좀 하셔라. 너무 꼭대기 말고, 이렇게 이평선 붙었을 때.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이평선 밑에 깔아난 거 하셔라. 이게, 나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위에 있으면 고압줄로 지나간다 생각하세요. 위에 있으면 힘들다 생각하세요. 위에 뭐 없는 거 하세요. 위에 뭐 없는 거. 위에 뭐 있습니까? 없어요. 밑에 뭐 있습니까? 내 생명선. 지지권들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네. 여러분들 공연장 가가지고 점핑 해봤습니까? 여기 관중들이에요. 여기서 무대 위에서 점프하면 여기서 받아줘요. 근데 아무도 없는 데서 여기서 점프하면 밑에 아무것도 없어. 머리 깨져요, 머리 깨져. 그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요새 까먹었어. 다이빙, 무슨 다이빙이라 하잖아요. 그죠? 여기 지지권 있으면 여기서 탕 하고 팅, 이게 받쳐준다고요. 지지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한 종목들은 밑에 좀 쳐져도 지지선이 올라올 때 그때 딱 사면, 추가 매수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요. 그죠? 이게 다 지지거든. 지지지지 에이 시리님 지지지지 안돼 이거 말고 이게 다 지지권이라고요 그럼 내려오면 착 반등하고 반등하는 이유가 여기서 사들어오는 세력들이 메이저들이 지지 자신들의 단가를 받쳐주기 위해서라도 이게 자꾸 매수 들어온다고요 분할 매수 우리처럼 두세 번 사고 말겠습니까 그냥 한달두달석달 동안 쭉 사온다고요 외국인 보십시오 석 달째 사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요 보유 비중 쭉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정도부터 사 들어온다니까. 그럼 지금 팔아먹어봤자 이제 본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팔아먹겠습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습관을 자꾸 가지십시오. 한번더 말씀드려볼게. 이마트 잘 가냐고요. 그죠? 어저께 빠이빠이 하면서 인사도 한마디 없이 그냥 핑 나가대. 그런 사람들인지 다 알아요, 저는. 그죠? 여기서 어떤가요? 안 좋네였습니다. 왜 자꾸 이런 거 하시냐? 안 좋아요. 그죠? 푹 빠지죠. 왜 하락 추세니까? 위에 뭐 있습니까? 선 없는가? 선 없는가 하려는데 선 전부 다 있어요. 고압전류입니다. 올라가면 지지직 다 죽어요. 자꾸 힘들게 힘드니까 자꾸 지지직 밑으로 결국 빠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환수님 반갑습니다. 그죠? 밑에 이평선들 밑에 깔아놓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셀트리온 이제 마침 딱 할 겁니다. 셀트리온 전일 조금 던졌어요. 그죠? 자, 많이 올랐습니다. 시간적으로 여기만 마지막 마디만 생각해도 한 둘 셋 넷 4일 올랐거든요. 그럼 하루 이틀 더 빠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20만 5천원까지 와도 이상할 바가 아니에요. 그죠? 좀 던지고 난 이후에 그만한 자리까지 왔습니다만 나머지 물량 들고 있으니까 전략은 똑같습니다. 21만원 정도 깨지면 또 축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밑으로 쳐지면 축소했다가 나중에 20만 한 4천원이나 이 정도 20만 초반에 오면 반등 기세 이제 여기 이평선들 다 뭉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상향 전환할 거예요. 그때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전일 무슨 거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원래 이 정도입니까? 거래가 많죠, 그죠? 치고받고 상당히 심하게 했어요, 저게.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 자, 셀트리온 나쁘게 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관 외국인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 가지고 있는 물량 계속 들고 가시고 눌려주면 추가 매수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 못 가고 있어요. 그죠? 슈리님, 나중에 SK텔레콤 저기 위에 올라가 있고 저 셀케 밑으로 빠지면 만약에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봐라, 내 말이 틀렸냐 이러면서. 그죠? 시리님 말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자, 바이오 별로 안 좋습니다. 바이오 셀트리온하고 휴젤 정도, 그리고 유한양행 괜찮댔습니까? 했습니다. 들으셨죠? 휴젤 올라가네. 유한양행 올라가네. 딴 거 볼까요? 딴 거 다 올라갔는지. 빠지죠? 신라젬 뭐 그만이죠? 헬릭스미스 별로예요. HLB 뭐 엄청 별로예요. 이거 작살났어요. 메디톡스 별로. 추세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유한양행은 이평선 어디 있습니까? 밑에 다 있어요. 오늘 하나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확실하게 주입하시고 가십시오. 그죠? 공매도 청산 물량 많겠지. 그죠? 공매도 물량도 나오고. 그죠? 바이오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좋아 보인다는 종목 3개는 잘 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며칠 동안 서로 말하네. 맨날 보십니까? 아휴, 웃겨.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관심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보고 빠른 속도로 나머지 것들 한번 업종 대표들도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파워로직스. 와, 여기서 다시 샀다 그랬어. 제가 골 맞췄거든요. 샀을 것 같았어요. 왜? 이제 그거 하나만 해도 제가 점수를 더 높게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하거든요. 닥터케이 특징이 어떨 때까지? 이거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내가 샀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혹시 샀습니까? 이거 샀대요. 이야, 참, 그죠? 잘했어요. 뭐 어저께 다 던졌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 제가 좀 헷갈리던데. 그죠? 챙겨 먹고 다 던졌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처지면 하여튼간에 매도입니다. 올라가면 그대로 홀딩. 헤드님 왜 자꾸 쏘십니까? 회비 내고 계신데 왜 자꾸 쏘십니까? 고맙습니다. 갖고 있다 그러면 상승하면요, 상승하면 여기 위에까지 갈 수 있으니까 홀딩. 휴대폰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과감한 투자자는 홍님처럼 해야 돼. 여기서 사 들어가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에이, 고점 부위 아니냐? 여기 아니잖아, 여기잖아. 그죠? 눌림목 충분히 줬고 여기 뭐다? 전고점 돌파된 시점. 여러분들 주식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일맥상통. 뭐다? 이게 막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고점이죠. 돌파했죠. 눌려주니까 여기 뭡니까? 지지권인데 이평선도 같이 딱 이렇게 받쳐주잖아. 여기 무조건 사는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비교적 좀 고점 부위고 시장이 좀 흔들흔들하고 특히
코스닥이 좀 시원찮아서 제가 뭐 말은 안 했습니다만 본인이 알아서 사 들어갔으니까 이건 양호. 안 깨지면 20일 안 깨지고 아니면 여기 분봉에서 여기 처지는 모습 보이면 13,400원 처지는 모습 보이면 끊어버리십시오. 올라가면 계속 홀딩. 홀딩 잘해야 됩니다. 자, SDI도 노리고 있습니다. SDI 2차전지 강세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 눌려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쉽사리 안 들어가.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거 아니야. 그죠? 내가 유리한 권역까지 기다립니다. 권투 선수도 마구잡이로 원투 스트레이트 막 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 힘에 지쳐가지고 해볼래 할때 상대편 들어가 공격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퍼챗 3만원 고맙습니다. 자, 내가 이길 자리까지, 그죠? 기다릴 겁니다. 여기 2만, 22만 7천원까지 오면 내가 이길 가능성 높아. 그때 시작할 거예요. 경롱 던졌습니다. 야, 시리님도 칭찬해드릴 만해. 이제 점점 팀K 좋아지고 있어. 여기 깨지면 던지라 했거든요. 다 던졌대 벌써. 야,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팔고 다른 거 들어가서 더 먹었잖아. 안 깨지고 잘 챙겨내고 딴거 들어가서 더 먹고. 야, 2중으로 3중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경롱도 여기 내려오면 21권역 오면 16,800원 꺼놓으면 다시 사놓을 겁니다. 한번 출렁하고 내려와라. 다시 사놓습니다. 아이고, 손가락이야. 손가락 관절염이 오나. 하도 클릭을 많이 해가지고. 손가락 아파요. 자, 나머지 종목들은, 관심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유니크, 이거 수소차 관련이거든요. 강하게 올랐고 눌려줬으니까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좀 봅니다. 기관에 쌍끌이 엄청 많이 나왔네요. 매도 패스. 일단 일신산업 이 선풍기거든요. 여기 밑에 내려오면 죽습니다. 18,700 아유 1,870원 넘으면 죽겠습니다.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 좀 했는데 안 사요. 시장 안 좋으니까. 그죠? 여기 쳐지면 샷합니다. 1,900원 메모 잘 해놓으세요. 1,900원 오면 리바운드 안 나올 거예요. 그거 먹으러 갑니다. 그렇게 한게 뭐다? 인선 ENT입니까? 잠깐만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맞네. 요렇게 빠지잖아. 잘 가던 놈. 대박 빠졌죠? 샷! 올라가잖아, 바로. 다른 거 있습니까? 볼래요? 올라갔다가 대박 올라갔다가 대박 딱 빠지잖아요. 샷 하면 이 반등 나올 거라고요. 요거 이제 눈에 들어오지 뭐. 그죠? 애드님 눈에 들어오잖아, 이런 거. 그죠? 삼성전자도 이제 관심 있어요. 관심 있는데, 다른 거, 더 좋을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안살 거예요. 별로 많이 사고 싶은 생각 없어요. 딴게 훨씬 잘갈 겁니다. 그러나, 시장 판단할 때 삼성전자도 이제 돌아선다. 기관 외국인 쬐북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중장기 그냥 투자할 뿐. 아유, 나 바쁘고, 정신없고, 뭐, 아 진짜. 주식 그냥 중장기 하고 싶어 하는 분들 해도 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해도 돼요. 적당하게 그냥 사도 돼요. 그런 분들은 길게 끌고 갈 거니까 내일 그냥 적당할 때 사도 상관없어요. 이제 돌려냈기 때문에. 그죠? 그거 말고 잘하는 분 아니면 빨리빨리 대처 가능한 분은 내일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럼 3분할 하면 살수 있어요. 올라가면 한번 사고 좀 쳐져도 또 사고 이평선 다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히 접근해도 된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집에 적금 들지 마시고요. 주식으로 나만의 적립식 펀드 만드십시오. 20만 원 만약에 적금 든다 칩시다. 우리 암만 안 들어도 한 20, 3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냥 삼성전자 한 달에 두 주씩 사시라니까? 지금 정도부터. 그럼 10만 원이죠. 9만 원. 그리고 현대차 한두 주 사세요. 지금부터. 현대차 지금 브랜드 미국에서 평판 1, 2, 3등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싹쓸이했습니다. 제가 여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11만 9천원부터 괜찮다고. 뭐 빠졌습니까? 올라가네. 그죠? 분할로 계속 그냥 차근차근 한 달에 한번 사주면 지금 앞으로는 적어도 모르긴 몰라도 한 2, 3년 안에는 이익이 날 가능성 없지.
그 뒤로는 장담 못해요. 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만큼 큰 하락 추세를 돌려냈으니까 이제 접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현대차 우린 던지고 나니까 잘 갔습니까? 여기서 던졌어. 여기 그냥 뭐 주춤주춤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대모비스 뭐 좀 먹었고, 그죠? 기아차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이게 훨씬 탄력 셀 거거든요. 뭐처럼 대우조선해양처럼, 그죠? 이렇게 탁 올라가자 모양이 뭐가 다르다? 여기 밑에 헤딩하고 있다는 것만 기아차가 헤딩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니까, 그죠? 요거만 약간 다르고 대우조선하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그죠? 이제 삼성중공업은 봤으니까 밑에 내립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1. 몇 프로 때 팔았거든요. 이거 0.6인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그만, 그죠? 이거는 추가로 1.7 정도 더 갔으니까 교체 매매 퍼펙트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이격이 이제 조금 있기 때문에 다른 이평선 다 돌려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는 건데, 스마트 팩토리 이쪽인데 그냥 봅니다. 그죠? 한원 시스템. 이거 전기차 계통이거든요. 자, 여기서 뭐 의견 드렸고 올라갔고 이거 조금 지저분하니까 딴 거 좋은 거 많으니까 이거 그냥 패스. 더 강세, 시장에서 더 주목받는 종목 할 거예요. 그러나 기관이 많이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일단은 시장에서 좀 더 호평을 받고 있어요, 현재는. 이것도 전기차 계통이거든요. 지켜보고요. LG생활건강 화장품하고 면세점 계통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잘 끊어냈어요. 이거 위에서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 딱 하고 나니까 빠지네. 신세계 지켜봐야 되고요. 고려아연 이거 벌써 지금 관심 종목이 있거든요. 자, 삼성 SDI하고 비슷한 모양인데 안 쳐주니까 뭐 못 사지.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호텔신라 잘 던졌죠. 그죠? 조금 남겨놨었습니까? 기억 안 나요. 홍님한테 줄여나가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아마 조금 하락할 때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종목 잘 처리했겠지. 저것도 한 세 번인가 먹었어요. 던졌다. 됐고요. 슈프리마, 와, 강해요. 그죠? 야. 슈프리마 30% 먹었던 종목 5% 먹고 팔아먹고 다시 들어와 25% 먹고 던지고 나니까 쭉 빠지고. 야, 근데 너무 잘가 이거. 상관없습니다. 딴 데 들어가 먹으면 돼요. 와이솔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잘 먹어냈던 종목, 그죠? 자, 저 비교적 고점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합니다. 휴젤 괜찮다 했고 올라갑니다. 기관 내고 싹쓸이 들어오네. 야, 휴젤 관심 가져야 되겠어.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바이오 중에서는 휴젤이 가장 좋아요. 셀트리온보다 더 좋습니다. 싹쓸이 들어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바이오 딴 거 이거 저거 지저분한 거 하지 마시고요. 셀트리온, 휴젤, 유한양행 정도 보면 되는데 유한양행이 좀 지지부진해. 탄력적이지 못해. 그럼 휴젤하고 셀트리온 정도만 가지고 대응하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상한 지저분한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제가 보고 있는 거에는 좋아요 하나, 싫어요 하나 보이네. 그죠? 뭐 그래 싫은데? 응? 목에 핏대 올려가면서 무료 방송 해주는데 뭐가 그래 싫은데? 심플, 그래서면 돈 못 번데. 돈 못 번데. 응? 자, 오텍 캐리어 에어컨 회사거든요. 이것도 관심권에는 있습니다. 그죠? 위닉스 이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 높으니까 적절히 치고받고 해라. 현대건설 위에서 처지네요. 아직 좀 더 멀었어요. 그러니까 한진칼, 와, 이거
그죠? 한진해운하고, 아, 한진해운 아니죠. 대한항공하고, 한진칼, 그리고, 지분경제. 그러니까, 조원민입니까?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네. 어쨌든, 그냥 뭐, 그 이름 뭐꼭 기억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그 회장하고, 맞서고 있는 상대편하고, 지금 지분 경쟁 상당히 있는데, 그죠? 그 부분에서 델타 항공이 백기사 자청했다 해서 한진칼이 지금 팍 빠지고 있습니다. 자, 글로비스. 현대차, 배송해주는 업체죠. 배송이라니까, 차를 배송해준다니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에도 좀 비교적 고점입니다. 자, 자동차 부품도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조금 휘청휘청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빠르게 돌려볼게요. 현대위아. 그쵸?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요. 한원 시스템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타이어 개판이거든. 자, 다 보고 있다니까? 다 꿰고 있어. 머리에 다 있어요, 지금. 전 업종에 가깝게 머릿속에 추세가 어떤지 머리 안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재빠르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정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이것도 잠깐 스쳐가는 인연일 수밖에 없어. 주력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사실은. 근데 이걸 다 팔아먹고 눌림목 나올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갈아타서 자동차를 들어가긴 해야 되겠으니까. 저 현대모비스 조금 먹고 나오고 기아차 들어가가지고 한번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현대차를 들어갈 거예요, 기아차하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동차 부품을 들어갔던 것이지 사실은 메이커. 메이커에 들어가야 돼, 메이커에. 야, 이것도 홍님이 한번 접근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계속 치고받고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딱 돌려내니까 여긴가 어딘가 산거 같아, 그때. 그죠? 그래, 내가 컨닝 하는 거지. 어? 물론 제가 여기 뽑아놨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먹고 나왔잖아, 옛날에. 그죠? 그러면 이런 데서 자꾸 접근해야 돼요, 이런 데서. 여기 접근 가능하고요. 여기 올라타는데 접근 가능합니다. 올라타죠, 여기. 전고점. 또더 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 하면 적으면서 이거 오래간만에 캡처해야 되겠어요.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와, 왔다. 자세하게 해드린다. 그죠?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리는데 공부도 안 하고 하는데 제가 힘이 나겠어요? 댓글 좀 남기라는데 댓글도 안 남기고 공부 좀 하자는데 공부도 안 하는데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힘안 나요. 내용 구립니까? 절대 안 구리다 생각합니다. 매수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여기 1번, 2번 매수 포인트, 2번, 여기 3번, 4번, 이렇게 매수 포인트 겁니다. 적어드릴게요. 4번에 매수 포인트. 그리고 목표치는 전고점. 이런 데서 매수를 해야 된다. 자,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외국인 딱 올라오잖아, 수급도. 그죠?
자, 종목 치고 밑으로 꼬꾸라지가 있는데, 이렇게 꼬꾸라지 있는 걸 여기서 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안 봅니다, 그런 거. 가온미디어, 유천화학. 이거 포장지 만든 회사거든요. 농심하고, 이거 패밀리 회사예요. 그래서 농심이나 이런 음식료 가면 같이 가거든요. 농심 한번 볼까, 오래간만에. 농심은 별론데, 그죠? 농심 별로예요. 바로 별로라 하지 않습니까? 밑에 꼬꾸라지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율촌하고 요거는 볼만해요. 이거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한온 시스템 뭐다 비슷하네. 그죠? 다 비슷해. 그런 것만 골라놨어요. 그리고 딱 보고 있다가 강한 거딱 들어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매수세도 괜찮잖아요. 그죠? 팁입니다. 팁. 아주 중요한 팁. 휠라 코리아는 너무 고점부입니다. 이제 잘못하면 쳐져요. 이번에 깨지고 내려오면 이제 잘못하면 쳐집니다. 그 전에 먹으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 여기입니까? 아, 증권주가 이제 돌아서고 있다. 자, 뉴스를 들어보니까 증권사도 이제 그냥 일반 고객들한테는 포기했답니다. 왜? 수수료 경쟁도 너무 심하고 속된 표현 돈안 되니까 고액 자산가들만 집중적으로 사모펀드 예를 들어서 한 구좌에 8억짜리 기본 그런 거 위주로 고액 자산가들한테 많이 집중하고 있다. 그런 뉴스 들었습니다. 준성님 반갑습니다. 자, 가볍게 지켜보고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목 있으면 몇 종목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도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닥터K 지난 방송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시다. 회비 50만 원입니다. 회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리딩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하시죠.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후회할 일잘 없을 겁니다. 어려운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좀 벌어야 돼요. 이제 그죠? 금리 인하 소식 나오면서 해외 시장 강하고 그죠? 미중 간의 협상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잘 마무리되고 하면 나쁠 것보다 좋을 게 훨씬 많아요. 이번에 돈 벌어야 돼요. 5월 달까지 힘들었다면 이제 살살살 돌아서는데 그때 넉아웃 되고 지금 손 놓고 있는 사람 많이 있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학을 떼게 만들었거든요. 그래놓고 갑니다. 저 위로 다 털어내고. 아시겠습니까?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당하기만 하실 거예요. 공부 열심히 딱 해가지고 잃어버린 내 자금. 그죠? 찾아와야 될거 아닙니까?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박 망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난티. 우리 홍일님은 또 최근에 또 열혈 시청자니까 봐드려야죠. 15,000원. 그래서 제가 레이언님한테 그랬어요. 농담 반 실어가지고, 농담 반 이제 섞어가지고. 레이언님, 쫄지 마. 있는 거다 실어! 다 실었잖아. 그죠? 만약에 제가 그 이야기 안 했으면 비중 많이 줄여가 가려고 마음먹었잖아요. 그러면 깨질 때 풀빵으로 들어갔다가 반등할 때몇 분의 1로 먹으면 억울하잖아. 그죠? 그거 하나 제시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주식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이 구성해 나가는 거, 관리하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자금 관리하는 거 하고. 그죠? 그게 더 중요해, 더 중요해. 멘탈이 막 나가거든. 그죠? 겁이 나가지고. 그죠? 자, 미래에셋도 괜찮고. 이거 보세요. 이거 자, 괜찮은 권역으로. 자, 괜찮기는 이거 한국 금융지주가 훨씬 괜찮아요. 이 카카오뱅크 지분이 많이 있거든요. K뱅크 시들시들. 제3 인터넷 뱅킹 나가리. 나가리. 그러면 카카오뱅크 쪽으로 수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그럼 카카오도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요? 카카오도 나쁘지 않네. 그죠? 눌려주면 할만해요. 야, 이거 넣어야 되겠다, 이제. 블럭딜 소식도 있었는데,
카카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있네. 넣어놨지 그래. 여기 있네. 그죠? 다 돌려봤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제가 몇백 종목 이상을 맨날 돌려봐요. 그죠? 왜? 여러분들께 제시를 잘해드리려고. 자, 요거 이제 눌려주면 들어가면 돼요. 기간 계속 들어오고 있어. 뭐다? 카톡 중간에 그죠? 광고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저는 벌써 예측을 했습니다만, 왜냐면 제가 운수업계에 있거든요. 닥터K는 그룹을 만들 거예요. 지금 금융, 운수 두 개 하고 있어요. 다음에 엔터테인먼트까지 또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콜을 해주거든요. 택시콜요. 무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뭘 사이드로 끼워 넣는가 하면 카카오의 안에 자체 앱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살살살 넣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콜당 1,000원 이렇게 받아가요. 대리운전 있죠? 그 다음에 카풀 있죠? 등등등등등. 금융권으로까지도 확장. 그죠? 카카오가 밑에 인프라를 다 깔아놨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이런 데 딱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서 좀 아쉬워서 그렇지. 자, 밑에 있는 거 마저 하고 해드릴게요. 대덕전자는 같은 5G라도 많이 쳐지고,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거 접근 안 합니다. 그죠? 3G전자가 훨씬 좋다. 이것도 여기 밑에 내려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파트론 이거 너무 잘 가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죠? 너무 꼭대기예요.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게 의외로 나 간다 하고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거 아닙니다. 못 해요. 혼자 하는 것 같으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기 힘들어요. 뭐처럼? KMW처럼 이런 것처럼 갈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홍님 이해되시죠? 이거 못 건드리니까 오히려 기가 내고 쌍끌이 돌면서 위로 뛰어버립니다. 와, 이거 좀 주식 아는 사람 못 사거든요. 겁나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래? 하면서 더 실어버립니다. 그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요. 바트론. 와, 이거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래? 하면서 기가 붕 떼 아프면 손도 못 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단타 칠라면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딱 깨지면 손절을 각오하고 딱 올라타면 들어가는 그런 단타는 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너무 높기 때문에. 자, 청담 러닝이 아마 중간 배당 해당되는 회사. 뭐 조금 꿈틀. 근데 뭐 강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비상교육. 뭐 꿈틀꿈틀. 삼성 출판사. 자, 이 다 뺄게요. 그냥 이거 크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일단 빼진 않고 그냥 하방에 나눌게요. 자, 대림산업 실권 던지고 나니까 그죠? 뭐 크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좀 늘려주면 관심 가질 텐데. 자,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이 가장 괜찮다. 뭐 틀렸습니까? 퍼펙트. 그죠? 퍼펙트. 하이닉스 여기 위로 돌파한지. 영철님이 저한테 하이닉스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죠? 아직까지 여기서 틀어막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안 쳐지고 반등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자, 어떻게 해야 된다? 20일 안 깨고 내려가야 되고 위로 강하게 반등 나와야 돼요. 그래봤자 7만원 또 저항입니다. 그죠? 그래도 뭐 7만원이면 근 10% 올라가는 거니까 10% 안됩니다만, 그죠? 나쁘진 않아. 가면 밀리고 상당히 진통 예상됩니다. 수급 외국인 별로 안 좋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보다 우상향이 낫다. 그죠? 야, 제일기획이 진짜 계속 가요. 제일기획이 삼성그룹 광고 대행사거든요. 그죠? 뭐, 광고주 끊길 일이 있습니까? 그죠? 사진 못해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도 지켜보고요. 아난티 말씀하셨는데 15,000원. 뭐 그만한 위치인 것 같긴 하고요. 최근에 샀습니까?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자, 단기 중장기 이평선 돌파까지 좋았고요. 여기 눌려주는 상황, 그리고 이제 재상승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일은
남북경협 좀 비실비실했기 때문에 같이 좀 빠졌는데요. 아마 여기 밑으로 추가로 강하게 깨 지난주에 샀다. 여기 올라탈 때 샀는 모양이네, 그러면. 그땐 좋았습니다. 그럼 17,000원. 이거 올라갔었어요? 안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었으면 잘 끊어냈었어야 돼요. 올라갔었다. 1번. 아니야. 2번. 지난주 여기 초반에 사가지고 올라간 적 있었다. 1번. 이거 놓쳐내는 거 잘못된 겁니다. 별로예요. 올라갔다가 밀리면 청산해야 됩니다. 2번. 아니다. 요때 샀다.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그러면, 목요일 샀다. 14,000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들고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입니다. 16,500원, 17,500원 정도 목표치 가져가셔라. 그죠? 여기 정도. 여기는 볼린저 밴드 상단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위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 나오죠? 올라갔는데 튕겨 내려오죠? 자세하게도 알려주죠? 그죠? 이렇게 튕겨 내려오면 청산하십시오. 절반이라도. 그렇지 않고 막 장대양봉을 막 올라가죠? 뭐처럼? 뭐처럼? 경롱처럼? 앞전에?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던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른 분이. 왜 던져요? 첫 번째 양봉인데? 10%더 갔어요. 그 다음날. 10%.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판단해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죠?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초입이고, 첫 번째 상승인데, 장대 양봉인데 거래도 선데 던질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올라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 돼요. 잘 챙겨냈거든. 그죠? 여기서 다 던졌어. 3분의 2. 다시 사놔서 그렇지. 그리고 또좀 던지고, 다 던지고. 그죠? 그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아난티도 여기 올라갈 때 강하게 양봉 실으면 던질 필요 없어요. 별로. 그러나 강하게 한번 올라오고 두 번째 날 정도에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밀릴라 하죠?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란 말이죠. 그죠? 알아듣겠죠? 그렇지 않고 밑으로 강하게 밀리면 14,000원 무너지면 손절. 그럼 한5% 정도, 그거 아닙니까? 5% 손절입니까? 1,000원이면 5%는 더 되네. 한6% 정도, 그죠? 6, 7% 손절해가지고 안 망해요. 그죠? 좀더 빨리 하려면 뭐 상관없고요. 20%, 30%까지 안 던지고 버티니까 망하는 겁니다. 손절 많이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손절을 안 해가 망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요새 여러분들은 그거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유튜버들 중에 해외 선물하는 애들 있거든요. 올인된 애들 많습니다. 왠줄 알아요? 일안 하고 막 폭격 한해 만에 해가지고 막 급등락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다 틀리는 거예요. 손절 안 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하루에 5%씩 날라가고 했는데 그거 다 풀빵 찔러놓으면 그냥 올인됩니다. 올인돼. 그 반면에 닥터케인 잘 해내고 있어요. 왜? 뭐 자주는 안 합니다만 7승입니다. 7승 루페. 하기가 싫어요. 요새 낮에 피곤하니까 낮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반대는 피곤해요 솔직히. 그래서 막 아휴 그냥 쉰다 싶어서 뭐 쉬는데요. 손절을 잘 해내서 안 까지는 겁니다. 여기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홍님 800만 원 깨지다가도 플러스 나는 거 봤죠? 그게 손절을 미련 없이 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차근차근. 그죠? 여러분들 아마 제 깨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승했다가 올라온 적 많이 봤을 겁니다. 자랑 아니고요. 그만큼 손절을 두려워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해내기 시작하면 잘안 깨져요. 매수 매도 포인트 정확하고 하면요. 아시겠죠? 자, 한 시간 방송 해봤습니다. 아, 힘드네요. 한 시간 동안 힘없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나머지 업종 대표 종목들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합니다. 힘들어요. 아유, 저도. 자, 삼성전자 괜찮고요. SK 하이닉스 아직 별로입니다. 자, 삼성 SDI 눌려주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 삼성 전기 별로라 그랬습니다. 안 가요. LG전자. 괜찮습니다.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하루 오르더니 그냥 대박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 훨씬 높아요. 전일 쌍끌임에도. 그죠? 현대차 양호, 기아차 양호, 현대모비스 양호, 자동차 괜찮다는 거 여전히 유효.
조선주가 슬슬 터나는데 나머지는 별로, 대우조선해양 가장 좋아. 삼성중공업 얼만큼 왔기 때문에 매도했어요. 이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니까 교체매매, 교체하자마자 성공. 현대건설 아직 멀었어요. GS건설 멀었고, 대림산업 좋았는데 이거는 고점 보이니까 기다려야 되고, 삼성엔지니어링 막 그만. 삼성물산 이제 돌아서는 입장인데 하락추세니까 안해. KCC 별로. 물론 여기서 이만큼 이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위에 저항들이 있습니다. 우상향 아니기 때문에 별로. SK텔레콤 이거 올라타면 갑니다. 그 다음에 U플러스 아직 멀었어요. KT 멀었습니다. 가장 좋은 SK텔레콤으로 통신주 들어갑니다. 신세계 요새 어저께 신라면세점 그죠? 압수수색 이야기 때문에 면세점 주들 휘청휘청. 호텔신라 휘청, LG생활건강 휘청. 아무리 퍼스픽 안 좋다 그랬어. 여전히 안 좋고 이마트 안 좋아요. 자, 철강업종 별로 안 좋습니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고려하연 좋아요. 기다릴 겁니다. OCI 태양광 별로. 하나 케미칼 이건 돌아서긴 했는데 그죠? 관심 정도는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매력 있는 업종이 아니라서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별로입니다. 그냥 롯데케미칼 별로. LG화학 아직 멀었고, SK이노베이션 멀었고, 아마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소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어쨌든 안 좋아요 둘이. 그럼 뭐 SDI 봐야 됩니다. 2차전지는 네이버 멀었고, 네이버는 중국에서 차단시켰어요 이제. 그러니까 안 좋습니다. 뭐 좋을 거 없습니다.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나온 거 보십시오. 별로입니다. 카카오 괜찮아요. 눌려주면 관심가지 볼 필요 있고, 아프리카TV 이거 이제 여기 앞에서는 올라간 거 먹으러 한번 들어간 적도 있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한번 휘청하면 이제 상승 추세 무너지는 겁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TV. 자, KTNG 안 좋아요. 농심 별로입니다. 오뚜기 별로. 자, 음식료 영 별로입니다. 자, 금융주 별로. 신한지주 겨우 여기서 괜찮아 보이다가 그죠? 올라탔으나 그냥 밀립니다. 금리 인하하면 좋을 거 한도 없겠죠? 관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행주 별로. 증권주 괜찮다 했습니다. 이제 삼성증권,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정도 괜찮다. 보험회사도 서로 출혈 경쟁 안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돌려봤으니까 더 빨리 또 다른 것도 한번 돌려봅니다. 자, 어차피 시간 조금만 내면 되니까요. 바이오는 아까 봤고요. 자, 의료기기 나쁘지 않아요. 의료기기 주가. 자, 5G 괜찮은 업종인데 고점 부위입니다.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들어갈 만한 거 잘 선택해야 되는데 삼지전자 딱 들어갈 만하다 해서 들어갔어. 나머지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물립니다. 자, 휴대폰 부품 슈프리마 죽여요. 자, 와이솔, 자, 파트론 이런 거 다 괜찮은데 너무 고점 부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인탑스가 딱 들어갈 만해. 여기 20일 딱 지지권.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파워로직스도 뭐 나름 괜찮고요. 자, 휴대폰 부품이 5G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올라갈 만한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휴대폰 아직까지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강세입니다. 전일 코스닥 빠져도 그죠? 밑에 있는 것들은 별로입니다. 그냥 넣어놨어요. 자, 넘어가고 남북경협. 자, 이제 돌려낼 만한 자리인데 경영이 가장 좋다 했고 가장 좋은 모습이고 20% 가까이 갔고, 조비보다 경영이 더 좋다 했고, 나머지 비료 쪽 종묘 이쪽만 살짝 돌아서고, 아난티는 이제 위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하나 빼고는 이제 돌아설 만한 밑에 다 깔아놨으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추세 다 못 만들어낸 종목들은 관심 가지기보다는 경롱하고 이 정도 좀 관심 가지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 자, 이슈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있고. 자, 폐기물 관련 그죠? 인선 ENT 조금은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습니다. 폐기물이 들썩들썩.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넷펜스 가장 좋네. 자, 칩셋 미디어 이것도 나름 괜찮아 보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좋은데 딴게 뭐, 그죠? 더 좋으니까 저는 가능한 한 대형 우량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건 히토류, 그죠? 와, 이게 핀테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금융하고 기술하고, 아, 합쳐진 게 핀테크거든요. 파이낸싱, 테크놀리지. 그죠? 사이버 결제, 이런 거 날라가요. 그죠? 와. 출판, 교육 출판 쪽으로 뭐 나름 괜찮은데, 크게 뭐 관심 없고요. 자, 로봇 관련주들 뭐 한 번 더 쓱 했습니다만, 할 만한 거 별로 없어요. 위험합니다. 잘못 달라든 큰일 나요. 자, 화장품하고, 면세점 관련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요새 최근에 말 안 하죠. LG 생활건강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 안 해요. 자, 많이 무너졌어요 추세가. 그죠? 그 다음에 섬유 쪽도 썩 괜찮아 보이는 거 잘 없어요. 다만 승부한 걸어볼 만한 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이게 낙폭이 너무 과하거든요. 근데 이거 패스할게요. 그래서 낙폭과 대 한번 먹으러 이렇게 반등 나오고 먹으러 갈 수 있는데 이거 패스합니다. 그냥 엔터 별로 SM 별로 그냥 SM 뭐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가치 재고 때문에 있긴 한데 별로입니다. SM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죠? 옛날에 동방신기 노래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도 또 마이너스 4천이라 적자라 그러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소 나갔던 애들 그런 랩이 있어요. 적자래요. 동방신기가 적자면 도대체 누가 흑자라 말입니까? 뒷공무니로 허수아비 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그죠? 그쪽으로 다 빼가니까 적자겠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스트, 방탄소년단 뭐 이슈 때문에 좀 더석하는데 그냥 패스하고요. 방송 제작사들 별로입니다. 지금 현재. 그죠? 지금 보는 것들은 영화 제작하는 쪽의 회사들인데 게임주, NC소프트. 자, 넷마블이 좀 괜찮아요. 넷마블이 괜찮은데 제가 원래 뭐 게임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 넣었습니다. 들어가 있네. 어디 있지? 밑에 있나? 여기 안 보이는 데 있는 모양입니다. 넷마블이 있어요. 보이는 데로 옮깁니다. 일단 게임주가 괜찮은 편인데 제가 썩 좋아하는 섹터가 아닙니다. 대한항공 밑으로 추세 완전 무너지고 한진칼 무너지고 아시아나항공 뭐 그만 항공주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지금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지분 경쟁 때문에 막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별로고 관광주도 별로입니다. 여행주 암호화폐 너무 가벼운 종목들이고. 자, 2차전지 SDI만 괜찮다 그랬어요. LS산전도 좀 돌아서려고 폼은 잡네. 일단 넣어놓자 그러네. 네, 저는 좀 가벼운 종목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큰 종목 할 거예요. 이제 수소차. 야, 일진다야. 수소차가 지금 애매해요. 그죠? 좀 애매합니다. 이제 돌아서려고 폼은 잡는데 유니크 정도 관심이 있거든요. 여기서 돌아서고 이제 올라가면 관심 있는데 기관의 공인 쌍끌이 매도가 많아요. 그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매수세가 별로예요. 지금 EM 코리아의 매수세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죠? 일진다이하고 EM 코리아 정도가 해볼만 하긴 한데 좀 그래요. 음식료 안 좋고 풀무원은 좀 괜찮긴 한데 막 그만 샘표 사 하고 난 다음에 2까지 날아가잖아요, 그죠? 야, 또 꿈틀꿈틀하네.
오늘 전체적인 업종 대표주 군들까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이제 마무리할 텐데 간단한 요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시장은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쌍끌이가 들어와줘야 되는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그 여부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인데 또 열심히 같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슈퍼챗, 에듀님, 3만원 감사드립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슈퍼챗 해주시면 닥터께 힘이 나겠죠? 자,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그죠? 광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주식 상처 탈출 핵심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남은 시간도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